연휴 전, 그리고 금요일이라고 하는 특수성. 자, 이제 우리는 연휴 이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마감 끝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메리 추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그래도 어제부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부터 다시 또 올라가려나 싶은데 이제 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뭘더 봐야 할까? 더 촘촘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대표님, 우리 뭐 네. 볼까요? 보긴 뭘 봅니까? 그냥 쉬어야죠. 예. 일단 주말부터 쭉 해서 푹 쉬시고요. 예. 근데 그래도 명절 전이라고 요만큼 올려주네, 요만큼. 요만큼 예. 선물인가 봐요. 이걸 선물이라고 받고 저희가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쉽긴 하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막 무시무시하게 해놓은 것만 아니래도, 아, 근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네, 또 있어요. 1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마음 한 구석이 그렇게 편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잘 버텼다는 거, 네. 그거 하나 믿고 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돌아설 때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그냥 큰 변화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서 저희 추석 끝나고 좀 주식 좀 제대로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도록 달님에게 빌고 오겠습니다. 네. 달님에게, 네, 물도 떠고, 예? 알겠습니다. 송편이죠, 송편. 아, 송편. 네. 그러니까요. 송편 이제 좀 맛있게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쪽은 오늘 강했던 조선입니다. 조선. 네. 이제 눌렸기 때문에 다시 백고동 소리를 들어야 할 자리가 왔다라는 관점인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올라주니까 네. 이게 하나의 티저 형상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복잡한 영어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일단 지금 많이 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또 하나의 단계, 그리고 또 시장이 반도체가 약하게 되면 그 대체 섹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쪽은 그래도 실적 뭐 3분기 살짝 좀 슬로우해도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괜찮잖아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오래 쉬었던 만큼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최근에 또 중국 쪽이 수주가 계속 늘어납니다. 네. 게다가 중국 국영조선사가 1, 2위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병되면 뭐 막상 큰 영향은 없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합병되면 왠지 덩치가 커지니까 그에 따른 또 어떤 물량 압박들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환율 효과 이번에 한때 또 물론 그렇게 그렇죠. 많이 원화가 또 네. 이제 강세로 가는 건 아니지만 환율 효과가 좀 사라지면서 나오는 또 변화 파업 우려감 같은 경우도 계속 작용했던 게 이번에 좀 중요한 시장의 조정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점. 주가가 조정일 때도 근데 그랬어요. 계속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안 오를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우려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믿어도 됩니까? 일단은 가자. 예. 믿어야죠. 주가. 예. 그만큼의 아닙니다. 예, 체력 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실적이 분기적으로 좀 약간 위축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하는 경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개선된다. 이게 맞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의 시각,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괜찮은데 여기까지 조정받았어? 매수에 들어와야지. 이런 과정들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글로벌 조선소의 동향들을 보니까 그래도 글로벌 조선소 내놓으라는 쪽들은 다 한국, 일본, 중국. 일본은 거의 이제 좀 사그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 2028년도까지 거의 수주 물량이 다차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또 발주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대한 경쟁력은 누가 적이겠느냐. 이런 쪽의 변화들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수주는 물들어온다. 그런 관점들이 계속 크다고 봐야 될것 같고, 게다가 또 파업 가지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임단협이 타결이 삼성중공업이 먼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이제 좀 됐네. 그렇듯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좀 챙겨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예, 타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또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오늘 메시지를 준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늘 지금 종가 개념으로 잘 지켜봐도 괜찮을지,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어서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조선 쪽은 무엇보다 장기 사이클입니다. 장기 사이클.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막 가는 것처럼 막 있을 때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좀 조정 나왔을 때 그럴 때 보면서 사이클 여전히 큰 변화 없겠지 하고 대응하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중기 지지권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대응해봐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그거죠. 신조선가 지수. 네. 이게 이제 2008년도 8월 달인가 그때 가장 최고가였습니다. 그게 190. 191.7. 네. 네. 지금 이제 190이 살짝 넘어갔고요. 와. 예? 우리 제가... 민수 대표님 키 아니죠? 조금 좀 예, 오버했습니다. 네. 그거는 네. 방송용 키고요. 네. 제 키는 180대 중반. 네. 네. 거기서 신조선가 지수가 이제 같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의 변화가 같이 또 연결을 시켜 간다. 그러면 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수주 동향들을 보게 되면 네. 컨테이너선 이제 한번 좀 훅 하고 다음 이제 좀 고부가 가치선 쪽인 LNG선이나 어떤 해양 플랜트 이런 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컨테이너선이 나와요. 근데 가격은 비쌉니다. 그럼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왜 비싸냐면 엔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엔진 가격하고 바뀌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안고 간다.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수주는 계속 들어온다라는 관점들이 또 하나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수주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계속 눈여겨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변한 건 없네요. P와 Q 면에 있어서 조선주는 계속해서 관심권. 그렇다면 잠시 후에 조금 더 전략 잡아드리겠고요. 주식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다행히도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 전 오늘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휴 앞두고 오후장은 좀 한산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좀 메시지를 던졌었던 쪽도 있었다라는 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비만주들의 약진이 보여졌었고요. 경영권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도 눈에 띕니다. 뭐 대왕고래 쪽도 여러 가지 움직였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 마감가 보면서 연휴 이후의 분위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권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0.13% 상승한 코스피 지수는 2575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확실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끌어주지 않았지만 기관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에서 끌어줬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일중으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 사실 마이너스권으로 보냈다가 오후장 접어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양전에 성공합니다. 종가까지 거기서 맞춰지네요. 0.3% 강보합권 733선.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 코스닥의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이루어질 불확실성 안고 시작할 시장에 대해서 좀 회피하는 성격도 있어 보였고요. 자, 관련해서 수급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이지만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매도폭이 나왔다는 점 전해드릴게요. 외국인 지금 보시는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줄곧 시간이 흐를수록 매도 물량을 쌓아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한 9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이 쌓아져 있다는 점. 사실상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덜어낸 쪽 전기전자, 제조업과 같은 사이즈 큰 종목 일부 많이 포함이 됐다는 점 전해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만 코스닥에 있어서도 양 매도 쪽 개인만이 오늘 끌어갔었던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동시호가 구간에서 다시 좀 일부 세우려는 시도는 나타났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파란불입니다. 마이크론발 리포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쳤고 SK하이닉스는 3%대 밀렸습니다. LG엔솔도 3%대 밀렸고요. 다만 삼바 같은 경우는 2%대 가깝게 올라오면서 99만 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셀트리온은 약보합권 나타나고요. 밸류업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이주, 삼성, 물산 오히려 좋았고요. 또 여기에 속해 있을 수 있는 현대차, GM과 진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종가가 좀 더 좋았네요. 2.16% 올라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사실상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좀 차등을 했네요. 색깔로 봤을 때는 1.14% 올라왔고요. 알테오젠이 31만 9,500원으로 다시 한번 플러스권을 만들게 되면서 HLB라든지 리가켄바이오, 휴젤 등 일부 제약바이오도 선전을 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오늘 특출나게 바라봐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고민이 아마 되셨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장 그래도 빨간불로 맞췄긴 했습니다. 뭐 진짜 명절 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또 FOMC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푹 쉬어야겠죠? 네. 쉬어야죠. 예. 그러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감감한데요. 네, 감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또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반도체 2차 전지는 또 오늘 그냥 우르르.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괜히 또 고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도, 특히 반도체 쪽, 맞아요. 이쪽은 매도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다 손 놓고 그냥 벌어, 그냥 아, 몰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또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이 튀어 올라오는 밸류 이런 거라든가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라든가 또 이런 새로운 섹터들이 시장에서 자리 잡고 변화가 나올 것들 이거를 보시면서 그런 쪽에 대해서 대응해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나은 전략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담 가는 내용들이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외사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버틸 수가 없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쟁력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럼에도 재세가를 못 내고 있는 뭐 SK 하닉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변화가 나올 때는 대감해도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물론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해야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순환매가 들어간다라는 관점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순환매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약간 추석 다음에는 섹터 좀 작은 섹터들 있죠? 작은 섹터. 네, 그리고 또 종목 있죠? 네. 종목들이 한번 턴해서 이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미세하게 보시면서 종목들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목요일. 과연 기대되는 목요일일지 뭐 잘 쉬면서 송편 먹으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전략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 다시 그럼 저희는 믿을 수 있는 조선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주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은 어떨까요? 네, 일단 중요한 지지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쫓아가는 것도 물론 조정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가겠지라고 해서 대응하는데 다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접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한 생각했던 거 한 3분의 1 정도 사셨다가 다시 그 지지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조선주 쭉 보면 한 6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사가 이 중에서 뭘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래도 실적 변화가 빨리 반영되는 쪽은 HD현대 미포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생각보다 이게 중간 지주회사다 보니까 어떤 현대중공업을 안고 있고 또 자체 어떤 조선사가 있다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적 대비 저평가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이런 정도쯤으로 가장 타겟을 보시되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평가가 좀 비싸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또 미국의 MRO 관련된 방산 쪽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는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감안해 보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고 편안하게 가겠다. 삼성중공업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진짜 조선 기자재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마음 편하게 어떤 종목이 또 괜찮을까 개인 취향도 있어 보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또 코멘트 주셨기 때문에 전략 잘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네. 마음 편한 삼성중공업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하나오션이냐 이런 대형 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기자재 단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기껏 조선사 얘기해놓고 기자재를 고르는 아주 특이한 예 피키 예 전략은 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재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네. 예, 성광인의 밴드 네, 네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입니다.
이쪽에 관이음쇠라고 하는 이제 피팅 밸브죠. 그쪽에 주력하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석유화학 그리고 또 조선 내양이니까 지금 조선 쪽이 있고 발전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원자력도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앞에 전방 산업들 나쁘지 않은 쪽이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분기가 벌써 영업이익이 200억대로 좀 터널라운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그때 7월 중반 때 빠르게 올라왔었죠. 그런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그런 영역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계속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피팅밸브 많이 쓰는 게 해양플랜트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해양플랜트 우리에게는 큰 고래가 있습니다. 대왕고래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젝트 쪽에서 수주받을 가능성들 또 원자력 발전 관련된 쪽들도 챙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다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한 14,000원대 전후로 해서 잘 지지를 받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를 넘어서 약 한 18,000원대 부근 지난 2022년도 8월 달의 가격입니다. 그 정도까지도 한번 시도가 내려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좀 길게는 거기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2,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800원 손절 라인 잡고 그리고 18,000원 구간까지 1차적으로 노려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전광밴드는 참 걸쳐져 있는 재료가 많아서 흐름이 네.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추가 전략 받아보고 싶은 종목 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에코프로 머티 보겠는데요. 진짜 이렇게 가요, 대표님. 네. 쭉 그렇잖아요. 이거 네. 3거래 연속 강한 시세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가는 길 예쁘게 가니까 열심히 박수 쳐주면 될까요? 네, 일단 터치하면 좀 정리를 반응해야 될 것 같고요. 반 정도는 혹시나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2차전지 쪽이 좀 부각받는데 네. 2차전지에서 쇼티지 나올 게 뭘까라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전구체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도 네. 머티가 가장 막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터치할 가능성과 추가적인 변화 좀 기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6월에 한번 그 끼를 보여줬어요. 다른 종목 조용할 때 참 끼를 잘 보여줬었던 에코프로 머티. 최근 구간에서 목표가 11만 원까지 터치 시 분할 매도 반은 익절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추가 전략까지 잘 담아보시죠. 자, 여러분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시장에 있어서의 고민은 또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꼭 챙기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